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술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밑술, 준밑술 빚어놓은 삼해주 기억나시죠? 네, 삼해주에 오늘은 덧술을 빚을 거예요. 덧술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덧술은 밑술에서 증식된 충분하기도 하고 아주 우량한 좋은 효모를 가지고 저희가 안정적인 발효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걸 덧술이라고 해요. 예, 덧술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하고, 자, 덧술을 하는 목적. 일단, 그냥 술을 빚지, 왜 밑술, 덧술 이렇게 하지? 라고 여러분 궁금해 하실 텐데, 덧술을 하는 목적은 제일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술의 맛과 향과 색을 좋게 한다. 술 맛을, 덧술을 하면 어떻게 좋아져요? 그러면, 순하고 부드럽고 좀더 깊은 맛이 생긴다고 할까요? 예, 그런 게 있고요. 또 덧술을 하면 향이 좋아지는데 어떤 향이냐면 저희 술은 발효주기 때문에 방향을 가져요. 방향은 꽃다운, 우리 여러분들 방년 18세 이런 말 있거든요. 그게 꽃다운 18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방향이라는 건 굉장히 꽃다운 향이 나는 거. 꽃도 들어가지 않았고 뭐 과일을 넣지도 않았는데 꽃이라든가 과일 같은 향이 덧술을 해서 이렇게 우량하고 충분한 효모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향, 과일 향이라든가 꽃향을 내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술이 된다. 그래서 향이고요. 술의 색이 좋아진다? 색이 좋아진다는 게 뭘까? 그런데 시간을 많이 두고 장기 저온으로 덧술을 해서 충분하게 발효를 하는 술은 색이 굉장히 맑고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덧술의 목적은 술의 맛과 술의 향을 깊게 하고 술의 색을 좋게 한다라는 게 아마 1번 첫째 목적일 것 같아요. 덧술의 목적. 그 다음에 술의 양을 늘린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술의 양은 밑술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지금 기억을 삼해주의 밑술의 양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밑술을 빚었어요. 밑술은 어떻게 빚었냐면 쌀가루 1kg에다가 물을 1.5를 넣어서 저희가 아주 된 범벅, 그래서 물이 굉장히 적어서 저희가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충분히 잘 섞어줘야 됩니다 했는데 요게 아마 밑술의 기본 주방문이었어요. 그래서 쌀가루를 1을 넣고 물을 1.5만 넣어서 아주 뻑뻑한 범벅을 만들었던 거 머릿속으로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술, 중밑술을 담았는데 중밑술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쌀가루가 1.5kg가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밀가루를 한 300g을 넣었잖아요. 밀가루도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 1리터를 가지고 저희가 익반죽, 송편 빚을 때처럼 팔팔 끓는 물을 집어넣어서 익반죽을 해서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 삼해주 중밑술의 가장 키 포인트, 익반죽 한걸 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물송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물송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구멍떡, 뭐 인절미, 개떡 많이 기억나시는데 물송편으로 빚는 술이었어요. 그래서 익반죽 한 거를 송편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팔 끓고 있는 물에 넣는 거는 거의 지금 구멍떡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물송편이야? 근데 물송편의 특징은 겉만 익고 속에는 살짝 덜 익은 듯한. 굉장히 좀 독특한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나 그러는데 여러분들 술 빚을 때 며느리도 몰라같이 그렇게 약간의 안 익은 어떤 부분들이 또술 맛에 굉장히 뭐 상쾌함을 주거나 술 도수에도 아마 영향을 줄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물송편으로 빚는 가장 큰 술은 예전에는 지금은 안 합니다만 동정춘이라는 술이 있어요. 동정춘을 물송편을 갖고 만듭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물량을 줄일 때는 개떡이라는 것도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개떡은 익반죽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찐 거를 이거를 또 쪄요. 그리고 인절미는 익반죽한 거를 치대고, 그러니까 익반죽한 떡이 이미 충분히 호화가 됐는데도 더 호화를 하기 위해서 찐 거를 다시 자유구라든가 떡메로 치기도 하고, 그다음 뜨거운 물에 다시 한번 찌기도 하고, 이것처럼 반쯤 찌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를 하는 모든 목적은 맛있는 술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지금 기억하실 건 오늘은 지금은 덧술을 만들지만 밑술을 빚었고 중밑술을 빚었고 그래서 오늘 1밑술, 2중밑술, 3덧술. 그래서 이 술은 삼해주는 지금
삼양주의 형태로 빚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이 설명을 보시면 알아요. 아까 저희가 맛과 향을 좋게 하거나 미술에서 증식한 충분한 효모라는 말로 해서 덧술은 한 번 하면은 이양주라고 부르고요. 덧술을 두 번 하면 삼양주, 세 번 하면 사양주, 오양주 이렇게 해서 기록 속에, 문헌 속에는 구양주까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술을 배워본 사람들이 구양주까지밖에 못할까? 더 해보고 싶어. 난 더 해보고 싶어. 그래서 12양주까지도 한번 실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해봤지만 제가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저희 술은 효모가 하는 발효주예요. 양조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양주 아니라 24양주? 무슨 양주를 해도 결국 저희 술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알코올 도수는 20%를 넘길 수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효모는 40브릭스 이상이 되면 효모는 사멸하고 자기 일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효모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40브릭스 안에서만 살 수 있는데 40브릭스에 2분의 40브릭스 알코올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 이상의 술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술은 맨날 20%가 최대한이면은 계속 20% 정도밖에 아무리 잘해도 못 마시나요? 그래서 저희 술은 이 술을 가지고 증류를 합니다. 그쵸? 증류를 하면 양은 3분의 1로 줄지만 도수는 3배로 늘어나서 저희가 고도주, 그러니까 말하는 증류식 소주를 만들어 마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요. 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술의 양을 늘린다는 말은 뭐지? 맛과 향과 색을 좋게 한다는 말을 하는데 술의 양은 이쪽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덧술을 할 때는 양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덧술은 밑술의 쌀량에 비해 그럼 우리는 밑술 쌀량이 뭐냐면 아까는 1kg 했고 1.5kg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5kg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밑술과 중밑술 두 번이나 해서 그렇죠? 그러면 밑술의 쌀량에 비해서 최소한 어쩔 수 없을 때는 동량을 하거나 2.5에 2배가 되든 4배가 되든 이렇게 해서 25kg까지 10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술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처음에 2.5kg만 했던 게 25kg까지의 쌀량이 늘어나면 물량도 늘어날 테고 그러면 굉장히 술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술의 목적 중에서는 술의 양도 늘릴 수 있다라는 거. 처음에 우리가 단양주 같은 거 빚을 땐 쌀 1kg에 물 1리터에 누룩 200 넣어서 하면 그냥 1kg짜리에 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밑술로 해서 빚는다면 1kg에 2배, 4배, 10배까지 그럼 1kg를 가지고 덧술에서 5kg라든가 10kg의 쌀을 해요. 그러면 5배, 10배의 술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술의 양을 늘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단양주라고 하는 한 번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는 쌀, 물, 누룩 갖고 빚었을 때는 이걸 정확하게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고요. 물량이라든가 또 발효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저희끼리 술을 빚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단양주는 뭐 한 12도에서 13% 정도 잘 나왔을 때 그리고 이양주는 뭐 15에서 17 정도 그 다음에 삼양주 이상이 가면은 이제 18도에서 20도까지의 술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점 덧술을 하면 할수록 알코올 도수는 점점 10% 정도에서부터 20도까지 점점 늘어난다.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좀 높은 술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하게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저장성이 좋겠잖아요. 저희 술은 만약에 단양주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두시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단양주를 빚어서 되게 새콤달콤 뭐 씁쓸 되게 맛있었는데 그냥 놔뒀더니 위에 뭐 하얗게 뭐 위막지도 끼고 뭐 뿌얘지면서 약간 시큼시큼한 맛이 돼버렸어. 그러는 경우를 아마 술 빚는 사람 많이 느끼실 거거든요. 단양주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빚어서 빨리 먹는 속성주를 마실 수 있지만 저장성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덧술을 많이 할수록 아까 말한 맛도 좋아지고 향도 좋아지고 색도 좋아지면서 저장성까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 두고서 삼양주 정도 되는 거는 한 냉장고에다가 위에 맑은 술만 잘하면 1, 2년을 두셔도 훨씬 더 저희 어차피 발효주거든요. 훨씬 더 깊은 맛을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덧술의 목적은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면 술의 맛과 향과 색을 좋게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술의 양을 늘린다. 어떻게? 어차피 밑술은 밑술의 쌀량에 비해서 최소한 동량이거나 그러면 아까 2.5가 들어갔기 때문에 덧술을 2.5만 해도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10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충분히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는 단양주, 이양주, 삼양주, 사양주 올라갈수록 최대한 아주 뭐 최대한 올리는 거는 20%밖에 못 올리긴 하지만 단양주의 10% 전후 뭐 이양주의 15% 전후에 보다는 더 수를 할수록 한 20%에 가까운 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저장성도 높아진다.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고 색이나 향이 깊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두고 오래오래 둘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덧술의 목적은 이렇게 네 가지로 써봤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고 덧술의 양은 최소한 기억하시는 건 밑술은 밑술의 쌀량에 비해서는 최소 동량 이러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수업 때 되게 많이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기억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다섯 명이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아이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다섯 명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리 와봐봐 얘들아 그러면서 맛있는 빵을 다섯 개를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나씩 막 먹어요. 먹고 기분이 좋잖아요. 이건 최소 동량이에요. 근데 애가 다섯 명이 노는데 제가 막 갔다가 얘들아 먹어라 그러면서 빵을 열 개를 줬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먹고 하나씩 주머니에다 넣기도 하고 아주 배고팠던 애들은 두 개를 다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애들 다섯 명이 막 놀고 있는데 갔는데 빵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밖에 못 줬어. 이거 갖고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애는 우리 엄마가 준 거니까 자기는 하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네 명 중에서 반씩 나눠 먹기도 하고 아니면 성질 급한 애가 먼저 먹었어. 그럼 못 먹은 아이는 막 화가 나잖아요. 빵 먹어. 나 지금 나도 같이 배고픈데 난 안 주고. 그 아이들의 모습이 전 효모 같아요. 지금 막 뭔가 빵 먹을 준비를 하고 있고 빵만 먹으면 내가 막 기운이 세지고 축구를 더 잘할 것 같은데 나한테 빵을 안 주는 거예요. 아이씨 나 왜 빵도 안 주지? 막 화나고 신경질 나고 이러지 않을까요? 저는 그 설명할 때마다 효모 같아요. 효모가 지금 다섯 명이 딱 준비를 하고 이제 맛있는 빵을 주면 내가 열심히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야지 이러고 막 지금 막 너무 우량하게 너무 씩씩하게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빵을 안 줘요. 그러면 요즘 애들 불량하잖아. 아이씨 빵도 안 주고 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효모들이 사멸도 하고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죽어서 떠오르기도 하고 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항상 제가 동량 최소 동량 두 배 네 배 얘기할 때는 이제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마 걔네들이 지금 충분히 아주 우량한 효모인데 먹을 걸 너무 안 줘가지고 막 화가 나서 할 일을 못하니까 침울해지기도 하고 불량해지기도 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밑술에서 되게 덧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포인트를 제가 여기다 썼는데 좀 낙서 때문에 지적은 합니다만 덧술한 후에는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한 교반을 통해서 품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품온이라는 말은 몇 번을 설명해도 되게 하는데 용기 속에다가 지금 저희가 뭐 항아리도 저희 플라스틱 통에다가 쌀과 물과 누룩을 섞어서 이렇게 넣는 이 상황, 이 상태는 보통 술덧이라 그래요. 술덧. 술덧을 만들어 넣었다 그래요. 근데 이 온도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이 온도를 품고 있는 온도라서 품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품온은 우리가 여기 옆에서 아, 따뜻해 라는 것보다 이 아이는 이 온도보다는 플러스 한 3도씨 정도가 더 높아요. 품온은. 그러니까 여기를 자기 여기다가 뭐 이렇게 부착을 하거나 여기서 평소대로 한 이거 30도쯤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미 이 안은 30도가 훨씬 넘어서 33도 35도쯤 된다는 얘기입니다. 35도 33도가 되면 당화는 괜찮지만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는 40도가 넘으면 또 얘가 이 역할을 못하고 사멸한단 말이에요. 너무 뜨거우면. 그러니까 이 품온을 잘 지켜주는 게 처음에 너무 중요한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충분한 효모들이 다 준비가 됐는데 덧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되게 많은 양의 전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양에 들어가면 막 준비가 된 거예요. 나는 이제 이 전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 수 있어. 근데 막 들어가서 힘이 너무 좋고 우량하고 너무 충분하게 만들어진 아이들 때문에 막 만들면 하루 이틀은요 굉장히 힘이 넘쳐요. 그래서 술을 빚다 보면 많이들 덧술하고 하루 이틀 사이 나 그렇게까지 빨리 그렇게 될지 몰랐어.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막 끌어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흘러 넘친다? 그런 술도 많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요 그러는데 이 정도는 안 올라오겠죠 라고 했는데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지금 우량하고 씩씩한 효모들이 너무 많고 또 굉장히 많은 약의 전분이 확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요. 너무나 활발해요. 그래서 요 활발할 땐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한 교반
제가 술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교반. 교반에 대한 느낌 아시죠? 좌우 상하 아시지 않나? 맨날 뭐 골고루 밖에 있는 걸 안으로 안에 있는 걸 밖으로 해서 골고루 섞어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이 교반을 해야만 품온도 유지가 되고 당화도 촉진시키고 온도도 잘 맞고 당화 이거를 하는 동안에 교반할 때는 뚜껑을 열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산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화에 되게 좋은 호기성도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하나 이걸 섞어주면서 위에 윗막지라든가 딱딱하게 되거나 색깔이 변하는 것도 유지해서 교반은 술이 질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요. 교반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보다 가운데 있는 애가 열이 더 많으니까 섞어주는 거예요. 좌우, 상하 잘 섞어주면서 당화도 촉진되고 산소도 들어가고 갈변도 방지해주고 온도도 균형 있게 맞춰주는 교반.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굉장히 중요한 교반인데 이 교반을 해주면서 품온을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왔죠. 냉각과 보온. 냉각은 지금이 계절적으로 뭐 따뜻한 봄이라든가 아니면 따뜻한 뭐 춥지 않은 가을 정도 됐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막 끌어오릅니다. 너무 끌어올라가지고 어떡하지 이럴 때는 냉각. 뚜껑을 좀 열어서 좀 저어주기도 하고요. 좀찬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해서 아까 말한 품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냉각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한데 거꾸로 이렇게 겨울에 빚는 삼해주라든가 백일주나 이런 술은요 거꾸로 지금 굉장히 많은 전분량을 넣었는데 너무 주변 날씨가 추운 거예요. 35도가 아니라 한 20도도 안 돼서 너무 온도가 낮아가지고 애들이 움직이 또 너무 추우니까 또이 효모들이 일을 못하는 거야. 너무 추워서 그럴 때는 거꾸로 보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위에다가 약간 뭐 담요를 덮어주거나 조금 더 따뜻하게 이렇게 해줘서 한 30도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지 전분이 들어가서 예, 일단 충분한 양의 전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당화가 돼야 됩니다. 당화가 돼야만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거. 그래서 냉각과 보온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덧술을 하고 나면 항상 저희 술은 교반과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일정한 온도라고는 말. 그래서 막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은 술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라 그랬는데 일정한 온도는 여기서는 한 30도 정도를 해서 충분히 당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일정한 온도는 이거예요. 한 20도 전후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조금 너무 찬거 아니야? 너무 추운 거 아니야? 그 정도를 내려와서 여기요 장기 오랜 시간 좀 낮은 온도로 발효를 해주는 게술 맛이 좋고 향이 깊은 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양주처럼 막한 일주일 안에, 5일 안에 빨리 해먹는 거라면 한 30도로 올려서 바로 하는 거지만 여기는 밑술, 중밑술, 덧술까지 해서 아까 말한 알코올 도수도 높이고 술 양도 늘리는 그런 술을 만들기 때문에 이 술은 빨리 후다닥 하는 게 아니라 좀 오랜 시간 조금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발효를 하는 게 굉장히 맛있는 술을 만드는 예. 뭐 조건이랄까요? 요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제가 늘 수업을 하기 전엔 저도 사람이지라 제가 저한테 기도합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또박또박 여유 있게 해야지 하고 하는데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접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약간 삼천포로 빠지기도 하고요. 안 해도 되는 말도 좀 하고요. 왜냐하면 제 욕심인 것 같아요. 자꾸 설명을 하다 보면 이 말도 해드려야 될것 같고 이 말도 알면 좋겠다라는 제 마음처럼 때문에 자꾸 하는데 오늘도 되게 빨랐죠. 너무 빨랐고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할때 되면 후회가 밀려옵니다. 조금 더 천천히 할걸 이러는데 아무튼 저는 여러분 곁에서 항상 여러분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제가 아는 술에 대한 지식, 술에 대한 경험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 나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록들이 저한테는 약간 앨범처럼 사진첩처럼 아 내가 저때 저런 말도 했고 저런 수업을 했구나라는 저한테 하는 아카이브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제 기쁨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계속 저는 술빚기 계속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